이게 보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소설에서 표현된 내용만 봐도 강감찬은 되게 작고 왜소하고 볼품없고 되게 못생긴 사람이래요. 안녕하세요. 노랑 잠수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여우의 계절, 차무진 작가의 책이고요. 요다에서 출판됐습니다. 2023년 1월 30일, 한달 정도 된 신간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책 리뷰를 할 때, 소설주가 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한강에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를 리뷰할 때도 느꼈습니다만, 사실 소설은 읽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 다르죠. 그리고 작가의 의도도 명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설 리뷰를 하게 됐네요. 제가 이 차무진 작가의 소설을 리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개인적인 이제 인연이 있어서 좀 아는 분이기도 하고 제가 차무진 작가의 책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 아, 이 사람은 참 책을 한권 쓰기에다 많은 공부를 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이야기를 전개하는 본인만의 차무진 작가만의 독특한 이야기 전개 방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책 역시 다 읽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과 표지가 참 재밌죠? 네, 여우의 계절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책 말미 쪽에 여우의 계절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여우의 계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지는 않는데 책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삭풍이 이제 겨울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삭풍이 부는 추운 계절.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우처럼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야 하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잔꾀라도 부려야만 하는 계절이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책 읽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표지가 살짝 좀 아쉬웠어요. 아마도 이게 푸르스름한 색깔이 동이 트기 전뭐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하얀색을 좀 추가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차무진 작가는 이제 그 차무진 작가의 첫 작품이 김유신의 머리일까 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출간하기 몇년 전부터 좀 인연이 됐었고 가끔은 이제 안 보이는 사람을 묻기도 하는 사이입니다. 차무진 작가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신간을 출간을 하면 당연히 제 입장에서 반가운 마음에 이제 사서 읽곤 합니다. 사실 이 차무진 작가의 작품은 딱 되게 선이 뚜렷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단편하고 장편이 전혀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아마도 단편이라고 하는 장르의 특성과 장편이라고 하는 이야기 전개 방식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차무진 작가의 단편 소설은 반짝반짝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마지막에 극적인 반전을 주고 비교적 읽기 쉬운 그래서 읽으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읽었던 그 아폴론 저축은행도 그랬었고요. 그거에 반해서 장편 소설들은 가볍고 편한 마음으로 읽기는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이 차무진 작가의 장편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역사를 주제로 해서 역사적인 사실과 작가의 상상력이 되게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비벼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허구인가? 진짠가? 해서 막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 벗어난 작품이 이제 몇년 전에 발표했던 인더백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었고 그 작품은 현대물이고 이제 생존 게임을 다룬 좀비물이었었거든요. 그 책에서도 역시 마지막 반전은 차무진답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어요. 이 책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될까라고 궁금했었는데 일단 보기에도 되게 두껍죠. 페이지 수를 확인해봤더니 579페이지예요. 무척 이야기가 길어요. 그런데 제가 제대로 파악한 건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 이 소설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이 불과 한 20여일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드라마 그 고려 거란 전쟁이 말이 좀 많죠. 제가 알기로는 저는 사실 그 드라마를 오다가다 슬쩍슬쩍 본거 말고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인터넷에서 그 드라마에 대한 얘기하는 걸 지금 보면 초반에는
정말 잘 만든 드라마다라고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제작 과정에서도 약간의 잡음이 있었다고 하고, 근데 최근에는 드라마 진행이 왜 이러냐라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도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같은 시기,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뒷표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 마지막 20일의 미스터리, 귀주 대첩 20 날 전, 그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예기치 못한 상상으로 완성한 극적 결말, 역사와 미스터리 서사의 절묘한 교합으로 또 하나의 드라마가 탄생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드라마에서, 그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에서 강감찬이라는 인물로 캐스팅된 게 최수종 씨인데, 그게 미스캐스팅이다라고 하는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소설에서 표현된 내용만 봐도 강감찬은 되게 작고 왜소하고 볼품없고 되게 못생긴 사람이래요. 실제 역사적인 기록은 제가 직접 보진 못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장군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되게 기골이 장대하고 막 그렇게 멋진 그런 사람으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강감찬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늠름한 외모는 아닌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드라마에 등장하는 최수종 씨는 너무 잘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인터넷에 볼 때는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딱 떠오른 인물이 한분 있었어요. 그분한테 좀 신뢰가 되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우 우현 씨가 강감찬 역할 맡았으면 그러면 좀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오히려 너무 역사적인 고증에 충실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 뭐 이런 상상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역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게 이 시절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게 사실인가 작가의 상상인가를 궁금해하게 되는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역사를 되게 좋아하시고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세계사를 가로세로 통달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역사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볼때 아버지한테 묻고 그랬었거든요. 아버지, 저 시절에 어땠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아버지께서 그 시절에 우리나라는 이랬고, 그리고 그때 뭐 몽고는 어땠고, 뭐 유럽은 어땠고,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많이 떠오릅니다. 출판사에서 배포한 이 책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거란의 3차 침입 당시 거란 10만 대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귀주성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역사를 모르는 사람도 귀주대첩은 당연히 들어봤을 만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치열한 두뇌 싸움, 적장이 속이고 우리 부대 내 몰래 침입한 스파이도 있을 것이고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 눈치채기도 하고 모른 척하면서 뭐 슬쩍 역정보를 흘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나 재밌게 읽었고요. 이 책의 후기에서 작가가 되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 책은 거짓부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후기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원숭이 탈을 쓴 노인은 거짓부렁이다. 소설은 기록을 바탕으로 쓰이지 않았다. 대원수가 구주에 언제부터 머물렀는지도 알수 없다. 모름지기 신은현까지 내려간 거란 10만을 구주벌로 끌어오기까지 지휘부가 있던 영주, 안북부에서 정신없이 병력을 내려보냈을 것이다. 실제로 대첩 직전인 신사일에 연주와 위주를 급습해서 거란을 위협했다. 김종현이 구주벌에 나타나기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기록도 없다. 북괴라는 척박한 국경 지역에 유행한다던 신도 거짓이다. 이야기를 논문처럼 여기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부렁이다. 다만 나는 동굴에 들어가 홀로 웃는다. 이 서사가 사실이라고 믿는다. 끊기고 정렬되지 못한 기록의 공간이 넓고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기에 그래야 내 상상이 빛을 발할 것이기에. 이 책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 전체적인 이야기를 세세하게 하면 스포가 될 테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책은 두 자매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죽화 매화라고 하는 두 자매가 전쟁도 있고 하는 그런 북방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척박한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의 표현으로는 죽이는 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동생 매화는 살인을
수시로, 그러니까 생명을 끊는 거를 수시로 하는 그런 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동생과 앞날을 예지할 수 있는 언니, 이두 사람으로다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너 이리 따라와. 그러면서 책 속으로다 저를 잡아 끄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읽을 때는, 이 두꺼운 책 언제 다 읽어? 그랬는데, 읽다 보니까 어느새 다 끝났더라고요. 꽤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차문인 작가의 작품은 항상 마지막에 되게 어이없고 말도 안 되고, 이런 식의 반전이라고 하는 그런 큼지막한 반전이 항상 숨어 있었고, 이책 역시 정말 마지막에 한 요만큼? 네, 요 정도부터 그런 반전이 갑자기 딱 등장을 하길래, 와, 역시 작가는 다르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책을 읽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책은 딱히 그렇게 반전이 들어갈 만한 내용은 없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방대한 이야기 전개를 한 방에 뒤집으나 반전을 어떻게 집어넣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리뷰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책의 마지막 끝자락에 마치 대롱대롱 매달리듯 숨어 있다가 등장하는 반전에 책을 몇 번이나 앞으로 넘겨봤다. 라고 제가 리뷰를 적었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작가가 참 교묘하게 살짝살짝 떡밥을 뿌려놓은 그런 것들을 무심코 읽었다가 딱그 반전 부분을 읽으면서, 와, 앞에 떡밥이 그런 거였어. 라는 생각을 했죠. 읽으면서는 떡인지 밥인지 몰랐었지만, 그런 것까지 되게 갖췄으니까 되게 좋은 반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일단 아직까지 차문진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차문진 작가의 장편 소설은, 장편 역사 미스터리 소설은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세계관이 좀 되게 남다르고요. 그리고 좀 복잡하고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방식이어서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내가 거대한 미스터리 세상에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기분? 마치, 되게 세계관이 독특한 그런 게임 캐릭터가 된 기분으로서 책을 읽으면 좀더 몰입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 책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하자면, 이 책이 설명하는 강감찬에 대해서 드라마 속 최준성의 모습을 대입시켜서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아주 대놓고 강감찬 못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무진이라고 하는 작가가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비틀어대는 방식의 새로운 작품, 이런 이야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사실 소설은 밑줄 그으면서 읽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를 재밌게 읽다 보면, 이 부분 되게 재밌는데 했던 부분들이 놓쳐지는 부분들,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고. 이 책, 여우의 계절, 요다에서 출판된 차무진 작가의 장편 소설을 소개하는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섬이었습니다.